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를 좀 더 내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목 포킹이 중요한 포킹. 포킹은 말 그대로 양손목이 꺾여서 자기 페이스를 보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손목 포킹을 좀 쉽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눈높이, 손이 자기 눈높이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체를 헤드를 머리 뒤로 꺾어 봅니다. 하나, 둘, 셋, 꺾어 봅니다. 그리고 코킹을 유지를 해서 이렇게 내가 봅니다. 이때 양손 엄지손가락은 자기 얼굴을 본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코킹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 꺾어서 자 왼쪽 밀면서 그대로 꺾어서 하나 둘 셋 꺾어서 왼쪽 밀면서 그대로 자, 이 코킹 하나만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셔도 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20-30m는 쉽게 더 날라가요. 그만큼 코킹이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지만 손목 코킹이 보통 백탑에서 들어가면서 풀려버리면 오른쪽 상체 어깨 나가면 푹이고 여기서 깎여버리면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쉽게 해서 굿샷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손목 코킹은 공 뒤까지 끌고 오셔야 돼요. 공 뒤까지 코킹은 이 손의 위치가 공 뒤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공이 여기 있으면 자, 백탑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끝까지 끌고 와서 수평을 유지해서 끌고 와서 여기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스윙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냥 바로 치지 마시고 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은 자기 눈높이 해서 꺾어보는 겁니다. 헤드를 자기 머리 쪽으로 하나 둘 셋 꺾어서 이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잡으셔. 이렇게 꺾어놓고 이렇게 치시면 안됩니다. 꺾어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어드레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깨 밀고 그대로 자, 꺾어놓은 상태에서 손목이 안 풀린다 생각하시면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상태에서 그대로 자, 이런 연습하면 좀 더 강한 임팩을 느낄 수가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치시지 마시고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밀면서 어깨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목 뒤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중간적으로 트는 겁니다. 이거 연결하는 겁니다. 손목 꺾어서 그대로 자, 손목 꺾어서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공 뒤에 가서 꺾어놓은 상태 손목 꺾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손목 꺾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비거리 30m 이상 최소한 50m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자, 저의 말이 좀 믿으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비거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확실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